엑스플라이의 글래스터 V2. 툰드라랑 비슷한데 더 좋은 게 이게 볼록볼록 이런 험로 같은 데서도 비행이 잘 된다라고 그래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왔는데 떨어뜨리면 긴장하지 마세요. 정말 싫을 것 같아. 어우. 어유, 안정적이야. 어휴, 반대 돌려. 안녕하세요, 강아지입니다. 오늘 리뷰할 비행기는 오랜만에 리뷰를 하게 됐는데 엑스플라이의 글래스터 V2. 날개 길이는 1223mm 정도고 무게는 1.2kg라서 4중 면허가 필요합니다. 디자인은 몸체 위에 있는 고이키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요 안쪽에 보면 타이어가 툰드라랑 비슷한데 더 좋은 게 이게 볼록볼록 바람으로 넣는 대형 바퀴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험로 같은 데서도 비행이 잘 된다라고 그래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왔는데 오늘 처형 비행. 아, 떨어뜨리면 긴장하지 마세요. 정말 싫을 것 같아. 지금 날린 지 한 두 달도 넘어서 잘할 수 있을래요? 모르겠어요. 어우. 어휴, 안정적이야. 기체가 안정적이라 여유가 많네. 시간이 많으네요. 조절할 시간이 약간 3셀로 하니까 파워가 부족한 아, 4셀로 해야 되나 보다. 기체 만져보니까 역시 고이키라서 안정적인 것 같은데 배터리는 3셀하고 4셀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근데 3셀로 해보니까 파워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. 이게 지금 풀스로틀인가? 아니야. 아니에요? 좀 더 할 수 있어요? 근데 약간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살살 하려고? 살살 하려고. But now I see what you teach. I do believe I always should have stayed. Yeah. Is this really happening? I can't believe it's true. I'm just disappointed. 그게 조용하다. 그 비행 시간이 15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. 15분 그렇게 오래. 아, 이제 좀 자신감을 찾으셨네. 안 돼, 돌려. 아, 스로틀 올려.
그만해, 그만해.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. 갑자기 너무 낮은 데서 하지 마세요. 이게 그 프렌즈 같은 기동력은 안 나. 아, 그죠. 그거랑 다르지. 어. 양력이 그 정도가 안 나오죠. 안 돼, 안 돼. 내리세요. 네, 무서워. 예. 네, 내려, 내려, 내려. 아, 무사히 첩이 성공. 첩이 성공. 첩이 성공.